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당직 전담직원 등 10개 직종의 용역 근로자 1,600여 명을 다음 달 1일부터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의 정년은 기존 교육 실무 직원과 같은 만 60세지만 고령자 친화 직종인 환경미화원과 당직 전담직원 문단속 요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의 권고대로 만 65세로 정했습니다. 임금은 용역업체에서 받던 최저임금 수준 급여에 처우개선 수당 3종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